한민족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축제인 세계 한상대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5개국 경제인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글로벌 비즈니스 축제는 한민족 기업 네트워킹 강화를 중점으로 열립니다. 개막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조규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홍명기 세계한상대회장, 홍진태 광주시 투자고용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런데 지금 초점을 쓰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상대회보다 개별적인 비즈니스가 많이 있습니다. 한상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유력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이 우리 국내 기업뿐만 아니고 여기에 참석하는 대회 기간에는 기업 간의 사전 매칭을 통해 총 3억 달러 상당의 투자 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어 사상 최대 경제 대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 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 제12차 세계 한상 대회는 내일부터 31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천지일보 광주 이지수 기자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